고구마 순대를 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자르는 건지, 도무지 껍질 벗겨나르는데, 그걸 칼질을 해야 되는 건지, 손톱에 식구멍을 이렇게 때묻혀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옆에, 예, 아내는 잘하고 있지만, 난 이걸 도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벗겨지도 않고, 했다가, 그냥 혼만 날것 같고, 이거 어떡하죠? 그냥 껍질 있어도 난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껍질 안 벗기고 안 먹으면 안 될까요? 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난뭐 아무거나 잘 씹어 먹으니까는 그냥, 예, 그냥 삶아서 좀 먹으면은 껍질 뭐 질긴 것도 다 예, 말랑말랑해지지 않을까요? 이걸 굳이 껍질을 벗겨야 되지? 도대체 투덜투덜 하면서 지금 하는 둥, 마는 둥 시간 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가 모르겠다. 새대기를 차요. 아이, 이럴 땐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가 해야 되는데 말이야. 며느리도 없고, 사위도 없고 말이야. 마누라가 있잖아. 이렇게 잘안 되죠? 그런데 그 잘하는 법, 이잘 벗기는 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냥 1년에 한번 먹으면 딱 껍질이 잘 벗겨져야 되는데 잘안 벗겨져요. 고구마 순 보고 그 껍질 벗겨서 나오라면 안 될까? 그런 것좀 하나 누가 유전자 개발해 가지고 껍질 없는 고구마 순좀 만들려 그러지. 아이, 이렇게 많은 걸다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다 하나? 그냥 씹어 먹어도 되는데 이걸 왜꼭 껍질을 벗기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좀 와서 좀 벗겨주시든가.